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래핑맨입니다. 레고 닌자고 스카이 바운드입니다. 바운스가 바운스. 자, 우리 래핑맨 패밀리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구독 안 하신 분 구독하시고. 자,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동생 형 누나 오빠 아빠 엄마 선생님께 래핑맨 채널 꼭 알려주도록 합시다. 자, 이번에는 다섯 번째 스테이지 가보죠. 이번에도 별 다섯 개를 얻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. 땀땀땀. 뭐 장비는 지금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예. 이걸로 바꿔볼까?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나? 어떻게 이걸 하자고. 됐어. 자, 수리검. 근데 저렇게 막 죽이는 것보다, 아, 죽이긴 죽이는데 몰래 죽여야 재밌지. 저 원숭이는 뭐지? 야, 이 되게 머네. 이 빰빰빰. 그냥 지나가면 뭐 사실 금방 갈 수 있는데. 안 보이는 거예요. 자, 이거는 그러면은 도망가. 숨어. 오, 숨으려고 그랬는데 점프가 돼버렸네. 좋았어. 수리검. 짠, 몰래. 야, 쉽지 않다. 수리검을. 나이스. 아, 좋아. 멋진 무빙. 좋아요. 저 위아래로 다 없앴어. 자, 여긴 대충 다 끝난 것 같고. 야, 이 둘이. 그럼 내가 너를 죽이고 도망가면 돼지롱. 아, 좋다. 좋아. 뿅. 자, 일단 이번에도 일단 죽이고 다시 도망가. 자, 뒤에서 뒤통수 빡. 좋아. 아, 이거를 저기 아이템 있어야 돼. 저거 부수려면. 그래, 어쩔 수 없네요. 이거는 딴딴딴. 다 죽이고 싶어, 마. 그렇지. 아이씨. 거기 계속 있을 거야? 그럼 거기서 죽여줄게. 뿡! 그래서 몰래 하기. 빰빰빰. 어, 이게 참 간단한 게임인데, 이 긴장감? 어, 괜찮은 것 같아. 어렵지 않으면서. 약간 조작법만 익히고 나면은. 간단하면서도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. 저기 위에 뭐가 있는데.
저기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? 점프를 한 다음에 제가 점프를 한 상태에서 저걸 할 수가 없는데? 저거를 찍을 수가 없네. 저걸 뭐 방법이 없을까? 일단 저거는 뭐 다음에 또 와서 해보도록 하죠. 잘 됐고. 좋았어. 아, 이렇게 바로 앞에서도 점프하면 되는구나. 내려와. 내려오면 죽일 수 있어. 왜 그렇게 하는 거야? 야, 왜? 왜 아프가? 이렇게 죽이고 아 좋네요. 아주 좋아. 움직임이 아주 뭐 대포 있다. 피해가자. 올라올 수 있잖아. 아 이거 안했다. 맞아. 얘들은 진짜로 죽일 이유가 지금 없네. 그래도 죽이고 싶어. 안 보이는 거예요. 야, 저 하늘로 날 하늘로 대포가 날아가는 거야? 어 대포 피했어. 대포를 대포. 아 여기도 있구나. 야 이거 너무 많다 애들이. 도망가자 그냥. 야야야야야야. 오, 겨우 이겼다. 도망가자, 도망가. 와. 뭐지, 이게? 원숭이가. 아, 뭘 던져. 야, 이거. 어렵네. 아! 아, 여기로 날라와. 야, 왜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던진다? 아. 야, 이거 어떻게 가지? 야, 이거 만만치가 않네. 빨리 저기 뒤로 피해야 돼. 와. 야. 3개, 3개.
그 세계가 와 하나 둘 야 이 타이밍이 좋지 않다. 세 개 한꺼번에 나갈 때 있던데. 여기서 막 대포 소리 나고 막. 그래서 이때 이때 야야 예 피피피 피피 오 자 세 개 나왔을 때 하나 둘 세 개 그렇지 이때 쇼 다음에 와 피했다 세 개 나오겠죠? 하나, 둘, 셋. 아이. 아, 너무 어려운데?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았다는데. 자, 두 개 올 테고. 두 개 오고. 세 개 오고 하나 하여튼 세 개 연속으로 온 다음에 빨리 움직여야 돼. 그렇지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. 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원숭이 이씨 원숭이 자식 하나, 둘, 셋. 딱 적당한 데서. 와, 그렇지. 둘, 또 세 개 오겠지? 하나, 둘, 셋. 이런 게임이 될 줄이야. 정적인 게임인 줄 알았는데 완전 동적이네. 하나 둘 셋 어. 하나 두 개 아이 저 원숭이 하나 둘 셋. 아. 됐어, 이겼어. 어, 이 재밌네, 재밌어. 아. 별은 너무 적네. 야, 원숭이. 야, 이게 뭐라 이렇게 성취감이 있는 거야? 아 이것도 그냥 줬나봐. 구매한 것. 아 이거 구매를 해야 되는데. 다음에 그거는.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스테이지가 열렸습니다. 어 쉽지 않았어 원숭이. 그 패턴만 잘 알고. 마지막에 이제 모피할 때 그때는 위로 점프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되네요. 어 재밌었습니다 아주. 레고 닌자고 스카이바운드. 자 다음 편에서의 6스테이지는 다음 편에서 하도록 하죠.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세요.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